수육백반 국물. 파놓고 부쳐놓고요. 저희는 기본 간은 조금만 해놓고 나가고, 다대기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넣어 드시면 되고. 이게 수육백반 국물입니다. 돼지뼈랑 소뼈 같이 구우거든요. 잡뼈. 그래서 색깔하고 맛은 좀 진한 편이에요. 아, 메뉴별로 받침대가 따로 있고 국물은 따로 보관되어 있어서 용기에 담아서 바로 즉석에서 끓여 드리고 있어요. 아, 이게 이제 4시간 끓인 국물.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 이게 이제 4시간 끓여서 나온 국물이에요. 깨뜨가는 모습입니다. 50g 정량이거든요. 보통 정량에 딱 맞추면 조금 맞춰서 드리니까. 그 다음에 대파가 들어가고요, 고추가 들어가고, 여기 다대기입니다. 자, 이 아, 비법 다대기. 여기 일단 2주 본독 만들고 나서 2주는 숙성된 후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아, 이제 용도에서 장사하면서 이제 다대기를 이제 보통 자리 다대기 마찰이 잡혔는데 한 1년 정도 걸려서 이제 다대기 이제 완성해서 지금 이제 계속 용도에서 숙성시키고, 이제 용도는 이제 지금 다대기 만드는 공장처럼 쓰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고 이제 거기서 다대기 만들어서 냉장고 2주 숙성 후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손님 상에 나가고 있는 거죠. 생고기 무마니 오케이 드셔보세요. 그리고